예, 3월 16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개헌 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됐습니까? 개헌 시한을 누구 마음대로 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원내대표 스스로도 개헌은 국가 100년 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후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1년 전, 당시가 2017년 3월 15일입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한 데 대해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극렬히 반대했던 분이 지금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1년 전 하셨던 말씀처럼 개헌특위 자체의 논의를 넘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나 순회 공청회 같은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거 연계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면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 투표 비용이 아까우셨다면 지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개헌 투표를 반대하셨는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께 관제개헌 그만하시고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헌을 추진해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를 결정하냐, 누가 권한을 줬냐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으로는 마음대로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원내 일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든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되지도 않을 것을 야사당 다 빼고 여당 혼자 지방선거 개헌투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모두 하자고 할 때는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모두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까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의 이런 독단과 패권적 발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특권화된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유화되고 특권화된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무거운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헌은 단지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틀, 시스템과 콘텐츠를 함께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의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갈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한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력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장께서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개헌안에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 시간을 6월까지 합의해놓고 굳이 3월 내에 사실상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갈 것입니다. 1월달에 밝혔듯이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이 네 가지 사안은 개헌의 필수적인 완성 요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1월달처럼 초지일간 패키지로 컨트롤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헌정특위에서 완전한 국민 개헌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경도된 자유한국당의 입장만으로 앞으로 개헌 정국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개헌안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안은 이 국민 개헌은 어떤 경우에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또한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 대책 보고 대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등 그런 계획들입니다.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외면한 탁상 행정에서 나온 재탕, 삼탕 정책,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인 혈세 복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잔뜩 불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 대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지적하면서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개혁과 같은 근본적 처방은 강성 기존노조의 반대를 의식하여 일체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청년과 중소기업의 3년 내지 5년짜리 한시적 세금 지원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금 지원 혜택이 대부분 종료되는 3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온갖 선심은 문재인 정부에 다 쓰고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모든 뒷감당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주행 노동정책에 따른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라 곳간만 털어 무능과 과오를 덮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진단과 처방이 따로 놀다 보니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그런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3년 세금 지원을 받아 30년 일할 직원을 뽑겠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역시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한 임금 이외에도 장기 비전, 각종 복지 혜택, 사회적 인식과 같은 비임금적 요인이 크다고 말하면서 직장생활 전체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를 감안할 때 3년 내지 5년 이 정도 혜택 보려고 중소기업에 가겠느냐고 일갈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차제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즉 대도시에 몰려있는 각종 어학원, 운동시설, 도서관, 대학원 등 우리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주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악이 무효이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11만 개 창출이라는 이명하에 11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었으나 청년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집행률이 36%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임에도 정부는 직업 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실효성 없는 사업에 혈세를 또 붓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 명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성과를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로 편성한 19조 2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부터 착실히 집행하고 난 후에 세수 여유분을 추가로 더 쓸지 말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당장 세금은 남아돌고 지방선거는 목전에 두고 있으니 선거용 추경을 편성해 돈부터 풀고 보자는 식의 부책임한 발상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잘못된 고용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 재조정하고 고용절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 같은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째는
지방자치 시대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고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지방선거가 지금 정부가 하는 몇 가지 현상의 상황을 보고 안타깝고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겠는가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엊그저께 MBA 문제 꼭 지금 이렇게 혼란 속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국민의 찬반의 문제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대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개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쉽게 전략적으로 인기 영합에 초점을 맞춰서 벼락치기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4월달 남북정상 문제, 5월달 북미 문제 이것은 핵폭탄보다도 더 큰 우리 국민에게 받아들이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6월 13일 안에 전부 쏟아놓고 모든 정치의 현안을 지방선거 치르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우리가 매몰된다면은 우리 국민이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있겠는가? 또 알 권리를 제대로 우리가 충족을 할 수 있겠는가? 6번, 7번의 선거를 반복해서 치려야 되는 이 혼란 속에서 참으로 이 정부가 지금 짜고 있는 이 매뉴얼은 저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지방선거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한국당은 국가를 책임지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과거를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어서 이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74분이나 우리 당의 당협을 떠나는 그런 아픔과 진통을 우리는 겪으면서 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특히 여성과 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와 인권 그리고 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당에서 앞장서서 5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어제 그저께 마감은 광역단체장 17명 TO에 3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기초단체장 226명이 정수인데 5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광역위원 747명이 정수인데 81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밤 12시까지 그리고 그제 이틀간 저희들이 광역단체장부터 우선 심사에 착수해서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단수 추천지역 부산, 인천, 울산, 충북, 제주 경선 실시지역으로 대구, 경북 계속 심사지역으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세종 우선 추천지역으로 서울, 경남, 충남 이것을 오늘 최고위에 보고를 해서 이 승인이 결정이 되면은 곧바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단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평창올림픽으로 인해서 강원 도민에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나오는지를 전혀 깜깜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보가 좋은 후보가 있으면 계속 심사에 넣어서 조금 좀 더 이와 같은 평창이 이 어떤 상황이 좀 사라진 뒤에 우리 지방선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늦춘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풀이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이번 심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 지방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경제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후보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투와 전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이 지역 여론까지 수렴해서 참고로 심사를 갖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월 국가 기록원의 그 국가 기록 관리 혁신 TF는 2015년 3월 국가 기록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8개 위원회 문제 위원 20명에 대해 향후 임기가 도래하면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이 문구가 보고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십 리스트 운운하면서 당시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가기록원 결국 블랙리스트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위원 선정부터 운영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자신들이 업무에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을 TF위원으로 참여케 하고 또 사실관계를 셀프 규명하는 분풀이용 그 행태가 당시 회의록에 그대로 그 드러나 있습니다. TF 운영의 근거가 되는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TF위원을 구성하는가 하면 또 훈련 제정 전에 회의를 12차례나 개최하고 또 관련 자료 요청도 모자라 직원들을 심문하는 등 심각한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결국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주장은 당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TF의 핵심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해 무엇이라도 건져보자는 식으로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발표한 무책임의 극치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전 정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고 이를 언론에 마구잡이로 공개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에 국가기록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보복거리 찾을 시간이 있으면 더 이상 대통령 기록물로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에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교과서, 통일 교육자료 등 모든 교육자료에서 우파 색채를 전부 지우고 좌파 역사관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고쳐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우리 당 교문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수정 집필하는 과정에서 집필 책임자와 또 다른 집필자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수정된 것처럼 현장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그 협의록입니다. 3인 수정했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 집필 책임자 맨 위에 있는 집필 책임자 또 맨 밑에 있는 분은 전혀 자기 도장이 찍힌 줄을 몰랐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작된 교과서에는 편찬기관이 정정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체 수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광복후 대한민국 수립을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무려 213곳을 허위로 수정 보완해서 교과서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로 설명이 되어 있던 것을 일본군 위안부 사진으로 바꾸고 그 위안부 내용도 이렇게 거기다 실어냈습니다. 이는 당초에도 지필자들이 지필진에서 검토한 바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부적절한 교육 내용이다 해서 빼앗던 것인데 이런 민감한 사항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아마 친일 뭐 일본과 관계되니까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외에도 새마을운동을 삭제했다든지 또는 경제성장 내용을 축소하고 그 성장 과정에서 문제점을 부각을 했다든지 친북 내용을 부각을 했다든지 이런 좌파 색채가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또 앞으로 중등 역사교과서도 이렇게 집필 기준에 있던 내용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고 담겨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지필 기준에도 맞지 않고 또 허위로 도장을 날조해서 정상적인 교과서가 현장에서 배포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 교육당국은 즉각 해당 교과서를 수거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초중고 역사 교과서 지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불법 지필 만행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정책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과거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해서 반영한 건지 의문이 갑니다. 우선 지난 우리 과거의 정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당초 의도와 달리 집행이 부진하거나 특히 지난해 11조 원의 세금을 써서 늘린 일자리 절반이 60대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다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과 또 구직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뭐 한두 해 또는 뭐 3, 4년 이렇게 뭔가 보장해 준다고 그 일자리 안 생깁니다. 또 일자리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구직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매칭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돈을 퍼줘서 퍼주기식의 이런 어떤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만 낭비하고 결국 기업들의 역할만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 부담이 늘어서 결국은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일자리를 국내 보사는 해외에서 늘리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최근만 해도 지난해 47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 있는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내에 기업의 부담은 늘고 특히 그 규제개혁에는 소홀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공장 신증서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규제개혁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원하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은 정부가 돈 안 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규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만 하지 아직 눈에 띄는 규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수도권 규제 과감하게 풀고 고쳐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지속가능하게 일자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한미 FTA 문제 또 특히 한미 무역 철강 무역에 대한 협상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보도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한미 무역 협정이 잘 안 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한미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은 걸로 보도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군 고위 관계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이가 가장 환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한미 간의 그 무역 충돌, 뭐 세이프가드 등이 발동되는 등이 있을 때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또 안보와 무역을 분리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혀 미국과의 우리 관계를 정상적이고 혈맹적인 그런 관계에 또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경제 문제나 무역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도외시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미국에도 전달이 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무슨 뭐 사드 문제로 해서 그렇게 저자세로 보였던 그런 자세가 중국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어떻게든지 혈맹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체제 속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에 나갈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차제에 이러한 그 트럼프의 발언과 또 우리가 지금 경제 사절단이 미국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잘 납득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